안녕하세요. 스펙터 중등부 영어 강사 이세인 선생님입니다. 저의 프로필은 요로 하고요. 네, 오늘은 기초반 강의에서 어떤 부분들에 힘을 주어서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1, 2 학생들은 왜 그에 걸맞는 교수법이 필요한 걸까요? 흔히 사춘기라고 불리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보다 현저히 줄어든 의사표현, 그리고 수동성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의 육체는 성장하느라 바쁘고 정서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움이 굉장히 필요로 되는 시기입니다. 제 지도 스타일이 강도 높고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이 시기 학생들은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격하기 때문에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굉장히 섬세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마냥 놔줘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고압적이어도 거센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머님들 너무 공감되시죠? 네. 지난 7년 동안 중등 전문 강의를 진행해 왔기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한 밀당은 제가 전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도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적 차원에서 중 1, 2 시기 학생들은 주체적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용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시험에서 몇 개를 틀렸는지, 본인에게 필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력과 판단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학습 기반이 있어야 위에 많은 것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1, 2때 메타인지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냥 많이 들어서 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요소는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학습을 위한, 즉 배우고 익히는 학습을 디테일하게 코칭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그 코칭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며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예컨대 팔품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지? 문장 필수 구성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이 팔품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로 문장을 완성하지? 또 후보정사는 구인데 그럼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적 역할을 할수 있지? 또한 단어에서는 gradual, 점진적인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gradual, 점진적인이라는 뜻은 도대체 한국말로 정확히 어떤 뜻이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게 됩니다. 독해에서는 문법을 활용한 해석 순서, 그리고 작문할 때는 단어로만 문장을 조합하지 않고 동작이 뭐지? 그러면 이 동작은 누가 하지? 무엇을 하는 거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줍니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깔끔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제가 직접 대답을 만들어주고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며 학생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질문의 방식을 스스로 적용해 볼수 있는 오답 정리에 이 질문 방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아, 선생님 저 그냥 이거 문제 잘못 풀어서 잘못 이해해서 틀렸어요 라는 것보단, 모두 그러시오인데 내가 하나만 골랐네?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내가 맞는 것을 골랐네? 문제를 반대로 이해했네? 문제를 잘못 파악했네? 등등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답 정리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둘째, 저희 스펙터 원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영어 공부의 80%는 단어 공부이다입니다. 이 단어 공부에 있어서 핵심은 청크입니다. 독해 속도는 청크 숙지 속도입니다. 덩어리로 읽고 인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어를 외우고 그냥 그에 해당하는 1대1 단순 시험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단어에 대한 품사 분석, 기초 어근, 그리고 단어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와 동사를 함께 익히며 단어의 뜻을 알아도 해석이 어려운 단어 학습이 아닌 청크로 학습하여 인지할 수 있는 청크를 늘려갑니다. 이 단어를 이제 문법으로 적용시켜 보는데요. 단순하게 단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사면 수일치, 명사면 가산불가산, 전치사 등 이런 식으로 문법적 요소도 함께 익힙니다. 이렇게 따로 풀어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학생이 직접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 쌍방향 수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어만 주고 외워서 시험 보는 단어 시험의 컨셉이 아닌 수업 시간에 함께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필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단어를 암기해두면 언젠간 쓰이겠지 하면 적용이 안 돼서 결국 해석이 안 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단순 암기한 단어가 아닌 적용이 가능하고 문제를 푸는데 키 요소로 작용되는 경험을 직접 함으로써 단어 암기의 필요성이 더욱더 와 닿을 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독해 필살기, 독해에 필요한 문장 구조를 훈련합니다. 독해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험 대비를 위해서 배우는 문법적 구조보다 독해에서 더 빈번하게 나오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사, 구, 절, 그리고 문장이 완성되는 구조를 더 빈번하게 접해야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해석이 되지 않거나 리딩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아, 나 단어 몰라서 그렇구나 라는 결론을 너무 쉽게 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맥락적으로 유추하려면 단서가 필요한데 그 단서가 바로 문장이 완성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도구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 시기의 학생들이 구조를 스스로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의 축적된 데이터로 아이들에게 이를 드릴링 해주며 더욱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킵니다. 많이 읽으면 되지만 절대 시간이 부족하므로 강사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동사표와 단어 학습 때 익힌 동사들을 기준으로 잡고 주어와 목적어, 더 나아가 수식어구를 통해 매 리딩마다 이 뼈대를 잡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 훈련을 마치면 학생 소화력에 따라 프렙반이나 고1 모평반에서 선지식, 소재, 필자 의도 파악과 같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